예. 또 친구 윤석열 후보가 한 정권이 하면 정의 거 공정하다고 왜 다른 정권이 하면 그 왜 정치 부분이냐고 윤석열 그런 식으로 말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석열 후보가 현 정권이 적폐청산하는 건 정의로 수사고 왜 다음 정권이 뭐 전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냐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예, 예.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 주세요. 17년에 했던 수사는 이미 그 전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적폐와 문제점이 드러났던 수사입니다. 그걸 한 거고 지금 윤석열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수사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윤석열 팀장이죠? 검찰총장이었죠? 후보가 돼서 사실상 범죄를 예측하고 상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이 그 당시에 뭐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사안들을 본인이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본인의 직무 유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 유기죠. 많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으면서 마치 화성에서 온 것이냐, 음성에서 온 것이냐, 아무것도 자기는 관여가 안 돼 있느냐, 그것도 있는 협의 사실도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면서 공개적인 수사를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만들어서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주 명백하게 버텨야 되겠는데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모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까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오늘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도 대단히 배신하겠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청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본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도 공통된 특징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몇번 같이 모시고 일했던 했었고 지금 9개월이 된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측근 비리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가족 비리가 단 한 건도 있었습니까?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게 일을 했고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각고에 노력을 한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적폐 운운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치가떨 일이고요. 용납할 수가 없는 모욕적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은 말이라고 생각했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은 저희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노력을 했는데 적폐라고 하고 정말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그동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말씀을 자주 해오시다가 그만 발언을 하셨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감청이 교감한 게 있으신가요? 특별히 교감을 하지는 않았고요. 이미 어제 대통령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비상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자는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불편한 마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워딩이 있는 것을 잘
발견하고 정말 경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검찰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저질렀던 범죄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했던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나서 그런 소리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불법과 부조리, 범행을 자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본인이 본인을 수사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분노가 치밀고 참담함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녀들을 수사한 게 바로 윤석열 본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대통령 후보자가 단서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쿠데타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의나 상식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을 선포하는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정권에 대해서 사실상 이 쿠데타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것 이상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 대한 의혹, 부인 주가 조작 칼날이 수사의 칼날이 본인한테 직접 다가오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엉뚱한 대로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정치인으로서도 그렇지만 개인으로서도 정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도대체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어떻게 하다 이런 바닥까지 갔느냐 그렇게 개탄스러운 그 말도 없죠. 때린 사람에 대해서 맞은 쪽에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게 정쟁화한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려놓고 맞은 사람이 아야 하는 소리를 왜 아야 그러느냐 어여라고 하지 않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도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비틀어서 자꾸 정쟁화 오히려 시킬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젊은이로서 좀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해볼게요. 유성현 후보, 중앙 후보 인터뷰 논문에 보면 어쨌든 정권에 대한 운정권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은 대신 관여를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그걸 남겼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던데 특정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A검사, B검사라고 평가받죠.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A와 B가 누군지를 대충 다 실명으로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이런 얘기만 할 뿐이지 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에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 윤석열 씨의 발언을 보시면 민정수석 씨를 없애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 사유화하고 직할하고 직접 수사주의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때부터 시작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임명권자는 평검사까지도 대통령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는 인사에 관여하지 않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A나 B는 본래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좋은 직책을 받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주부사는 아무 드러나는 것도 없는데 수상 거기 때문에 그걸 좋게 보고 있는 거 다른 거다 이거 지민 겸이 이렇게 말했다 Thank you.